자, 2018학년도 6월 모평 해석인데, 지금 독서인데, 얘들아. 역시나 이번에도 독서가, 야, 니네 이번에 문학부터 풀어, 독서부터 풀었어. 그래, 문학부터. 너 독서부터 풀었지? 그렇지, 이거 봐. 수업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고. 그럼 시간 부족하다고. 당100% 문학부터 풀어야 될 이거 알겠지? 확실히 다르죠? 정답률 평균이 역시나 독서 정답을 보면 얘들아 지금 요거는 괜찮았지만 그 뒤로 갈수록 40, 30, 20, 40까지 다 이래요. 독서는. 근데 문학은 70, 80, 60, 70, 80, 60. 그러니까 거의 뭐 1.5배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. 그래서 문학부터 풀어야 되는 것은 시간 세이브에 되게 중요한 전략이고 특히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? 독서부터 풀면 그다음 되게 빨리 푸는 거네. 화장을 30분 쏟았는데 나머지 쫙 나갔다라는 건 괜찮은 거지. 오히려 더 문학부터 풀고 독서로 왔었으면 아마 다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. 그래서 6구 수능은 다 문학이 제일 쉬우므로 문학부터 풀고 오는 건 전략상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역시나 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. 그렇죠? 그래서 하고 이제 문학 풀었다고 치고 이제 이따 문학 할 것이고 독서부터 가는데 일단은 유학이고 결국엔 또뭐 해야 되는 거지?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력은 좋은 거지. 이해력은 좋은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. 지문의 길이만 좀 길고 지문의 길이만 길지만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도 정답률이 뭐 84, 70, 69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이 앞에 건다 맞았지 얘들아. 21번도 67%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맞았을 거라고 봐요. 21번 문제만 약간 좀 이게 61%인데 이것도 다 맞았겠지, 그죠? 사형이니까 얘는 사형이라고 했으니까 다형이. 대명률이 뭐죠? 이거 대명률이? 니네 이거 뭐 떠올렸니? 안 떠올렸니? 다운. 대명률이 뭐야? 대명률이. 대명률 나와? 안 나와요? 지문에 대명률 나와? 여기 써있는데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하죠. 그러니까 대명률이 뭐냐고. 어떤 법 아닐까요? 대명률이 뭘것 같아? 고조선. 고조선? 에이, 그럼 나 삼국시대. 대명률이 뭐야? 아, 내 말은 녹화되고 있는 거야, 얘들아. 녹화되고 있다는 뜻이야. 어? 제발 좀 우리 좀 이거 유튜브에도 나가야 되고 지금 내가 다시 찍어야겠다. 안 되겠다. 내 말은 선생님은 지금 딴게 아니야.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쉬운데 딱 오늘 수업 뭐라고? 아 니네 성적 올리려고 하잖아. 근본 원인을 고쳐주려고 하잖아. 적어라고. 적어라고. 니네가 지금 저 생각이 없다니까. 저 생각 없으면 9월달에 나아질 것 같아? 안 나아진다니까. 그럴 때자 봐봐. 대명률을 보긴 봤어? 바뀌었지 이렇게 큰데 단어가. 이걸 못 봤어 이런 느낌 눈 뽑아야지. 근데 봐야 돼 떠올려야 돼. 떠올리곤 싶었어? 그 뭐라고 떠올렸어? 고조선 삼국시대? 아 대명이 뭐겠어? 명나라 명나라법 명나라법. 조선시대니까 조선은 명나라가 아버지니까 명나라법이고 대명률은 명나라에서 갖고 온 경국대전은 대명률을 갖고 온 거야. 그 대명률 안 나오나? 아, 그래. 근데 내 말은 못 떠올릴 수 있잖아. 근데 명 보면 명나라 생각 안 나지? 그래 이게 대명률 되게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. 경국대전 우리나라 거잖아. 근데 우리나라가 뭘 따라한다 그러면? 그 명나라 걸 따라한다는 거야. 그 경국대전 들어갔다라는 건 하나가 그게 됐다라는 거지. 뭐가 됐다라는 거야? 조종성이 됐다라는 거야. 그중에 대명률을 갖고 온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대명 명나라 거 우리 걸로 한다고 좀 이상. 대부분 대명률이 명나라 건지 모르는 애들은 뭐 아무 생각 안 했겠지만 내 말은 지금 나한테 뭐 배운 줄 아니? 아 대명률이 명나라 법률이에요. 이걸 배운 게 아니야. 대명률인지 안 나와 수능에. 뭐 배웠어? 에어컨 끄니까 또막 붙여붙이잖아. 에어컨 꺼다 껐더니 그새 붙여붙이고 있네. 벗어. 그래. 그냥 지금 녹화 중이야, 얘들아. 이거 완전 망했다. 이거 망했다. 좀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.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. 무슨 얘기 하는 거야? 봤으면 떠올린다야. 이거
17시간씩 매일매일 167일 생각해 너희가 고3 때 대학을 가는 거야. 선생님은 재수생을 수천 명을 봤기 때문에, 그리고 삼수생도 몇백 명을 봤기 때문에, 사수 내가 내 재수 몇 수까지 있다? 육수까지 있다고 했잖아. 소고기 육수까지 있다고 했잖아. 오수 육수는 기본이야 내 재수. 육수 몰라 육수? 여섯 번 했다. 여섯 번 한 그래서 대학 가는 데 많아요. 있지 네 번 다섯 번 기본. 그 사수는 기본이고 사수는 막 발에 치이고. 너희야 지금 고3이지만 일수지만. 근데 걔네들 하고 싶었겠냐고. 얘들아 걔네들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.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인 거야. 다 본다 다 떠올린다라는 저 생각을 놓치면 아 그렇다는 거야. 그러니까 결국 봐야 돼. 그리고 사형이니까는 뭐 해야 되는 거야? 사형이니까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정선을 존중하는 것이니까. 왜 이해가 되니? 사람 죽였으니까 사형이니까 요거 보고 사형이니까 봐야 돼. 근데 이게 67%라는 거니까 일단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 그냥. 알겠죠? 자, 그 다음 질문에서 중요한 거 요건 해야겠지. 요거 너희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줬겠지만 뭐 너희 학교 선생님이야 뭐 유명하다고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니까. 아니,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.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23번 맞았다라는 거 너희가 그러면 맞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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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맞았어. 자, 설명해봐, 나와서.